대박. 자, 오늘은요, 울진 죽변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왜냐면요, 오늘 우당탕탕 낚시거든요. 특별히 대상어종은 없고,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변신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호짜리 찌가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괜찮은 놈이 잡힌 거. 아이씨, 브랜. 괜찮긴 개뿔. 에, 첫수로 어김없이 우리 갱이갱이 정갱이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 뭐가 하나 잡힌 것 같아요. 으쌰. 순순히 따라오는 거 보면 숭어 같기도 하고. 아이씨, 왕정갱이잖아. 아닌가? 고등어네요. 오씨, 오, 사이즈가 한 25cm? 한 25, 26 되는 것 같아요. 아, 윗입술에 제대로 후킹이 됐습니다. 예, 손만 봤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에이씨. 어이씨, 뭐야? 또 고돌인가? 에이씨. 에이, 세 마리였구만. 이러니까 지가 쏙 들어가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안 돼. 아이씨. 아이씨. 제발. 어, 뭐야, 씨. 아이씨. 뭐야, 뭐야? 오, 이게 뭐야? 대박!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엄청 큰 볼락인가? 오, 대박. 와, 씨. 우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볼락 맞죠? 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볼락 아닌가? 와, 암튼, 암튼, 암튼. 와,
손맛이 어마무시했어요. 어마무시. 오 대박. 오씨. 뭐 시커먼 게 올라오길래 해초 더미 뜯어갖고 오는 줄 알았는데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요거 매운탕 거리인데요. 요 놈은 집에 갖고 가갖고 몸보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아 오늘 밤새도록 정갱이 새끼랑 씨름하고 무늬 오징어까지 실패해갖고 짜증이 이만저만이었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한 건 했습니다. 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역시 낚시는 잡아야 맛이죠.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하 되다. 아하 되다 돼.